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좋아요.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. 보험을 넘어 고객의 일상과 미래를 지키겠습니다. 삼성생명. 이제 선배님도 연세가 드시면서 칠순을 맞이하셨을 때 그 후배들이 헌정 공연 했었잖아요. 그대를 속일지라던가요? 네. 네. 그 작품은 어떠셨어요? 그때만 해도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. 그리고 1년에 작품을 해야 몇 작품을 하겠느냐. 그래서 1년에 한두 작품 할 생각을 하고 그저 몇 작품만인데 네.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작품보다는 그 재미있는 거. 네. 연극을 만들면서도 재미있고 보는 사람도 재미있고 정말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뭐 이 정도이지만 정말 아주 유쾌한 그런 연극 좀 만들어 보게 해달라. 아. 그 부탁을 한 사람이 우리 이제 컬티즌이라는 극단이 있는데 네. 이 컬티즌이라는 극단이 만들어진 게 네. 한 20여 년 됐나 봐요. 네. 본래 기획사였는데 그 극단 대표가 생각을 하니까 노인들이 쓸 자리가 없는 거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노인들은 나이 든 사람 배우들은 생겼는데 젊은이들 위주의 연극이 다 된 거예요. 그렇죠. 뭐 연극뿐만이 아니고 텔레비전이나 영화 네. 젊은이들 그러니까 노인들이 쓸 자리가 없으니까 노인 배우를 위한 극단 그래서 기획사 컬티즌이 극단 컬티즌을 바꾸면서 네. 이제 제가 이럴 수 있게 네. 공연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.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좀 즐거운 얘기 좀 하자. 아, 그거 저 슬프고 그런 얘기 그냥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런 연극 아, 그런 연극 하는 사람들 따로 있잖아. 그 사람들은 거기에 두고 우리는 좀 재미있는 이제 앞으로 내가 몇 작품 한다고 그냥 골치 아픈 연극 좀 재미있는 연극 하죠. 근데 이만희 씨라는 극작가가 있어요. 네. 이 양반이 그런 작품 써봅시다. 그 쓴 작품이 그 작품이에요. 네. 이만희 선배도 희문고등학교 출신이에요. 네. 그 형이 이제 뭐 좋은 작품 많이 썼죠. 많이 썼죠. 네. 그 중에서 이제 또 선생님 칠순 기념을 기념해서 그 연극을 하신 거죠.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? 칠순을 맞이하셨을 때 기분?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뭐 인생은 100세 시대니 뭐는 100세라는 거는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들의 얘기이고 연극배우들 요즘 연극배우들은 참 놀랍더라고요. 자기 건강에 대해서 아주 신경들 쓰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주 뭐 대단해요. 네. 근데 저같이 산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감히 뭐 생각지도 못하니까 100세 시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벌써 70이 야 그럼 얼마 안 남았네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재밌는 연극 네. 좋은 연극 나만 좋아서 소용이 없다 보는 관객들이 즐거운 연극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였죠.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 하셨지만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. 선배님 죄송하지만 그 제가 내년에 칠순이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저도 지금 선생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도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활동하신 거 보면 아, 칠순이 뭐야? 구순까지도 다 아실 것 같은데. 아니, 백세입니다, 백세. 그리고 나서 이제 데뷔 후 60주년 기념 공연을 또 하셨어요. 네. 그 작품은 어떠셨어요? 질투였나요? 네, 질투였는데, 우리 이만희 씨의 장점이, 그 어떤 배우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배우의 성격을 잘 알아요. 파악을 많이 해요. 그리고 많이 안 나오게 해요. 제작비 때문에. 우리 컬티즌에서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 출연료 생각해야 되거든요. 하여튼 많이 안 나오고 해서 3명 나왔어요. 그 연극에도. 3명 나오고 그 노년에 할 수 있는 얘기들. 네. 그래서 즐길 수 있는 얘기들.
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한 60 넘어서 한 6, 70 정도 되는 관객들은요. 연극 보기가 무섭답니다. 연극을 안 보고 자기를 본대요. 아. 저 노인네는 이 연극에 무슨 관계가 있게 왔을까? 아. 여기 출연하는 사람이 누굴까? 뭐 이거 생각하느라고 연극을 안 보고 자기들을 본대. 책주소를 못 가겠다고 그래요. 근데 그런 일련에 했던 작품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었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떳떳하게 와서 그렇죠. 자기들의 얘기니까. 사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극장에 가면은 다 젊은 친구들이 관객들이니까 그럼요. 이게 자기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 좀 낯선 곳에 와 있는 것 같은 네.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선배님 출연하시는 연극 그런 걸 보면서 좀 편안하게 관극하실 네. 수 있는. 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전히. 작년에 오셀로 하셨죠. 네. 또 올해 지금 햄릿 하고 계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고 계신데 아, 언제까지 하실 것 같으세요? 이번이 마지막이겠죠. 제가 보기에는 이 선생님도 뭐 90 넘어서까지 무대에 서실 것 같아요.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뭐 살 수도 없을 것 같지만 이번 가을쯤에서 한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거 보세요. 벌써 지금 햄릿 하고 계신데 또 벌써 다음 작품 준비하고 네. 계시잖아요. 그래서 다음 작품을 하자고 그래서 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겁이 나요. 네. 그래서 술도 반으로 줄이려고 그러고 담배도 제가 또 무척 피웁니다. 담배도 끊는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조금 좀 줄여가 볼까. 네. 그래서 전에는 뭐 술 담배가 오히려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네. 가을에 준비하신 작품은 어떤 작품이세요? 서울 시극단에서 올 건데 요즘 한창 인기 절정에 있는 고선웅이라는 네. 연출가가 연출을 하는 또 고선우리가 썼어요. 퉁소소리라고 퉁소소리 네. 11월 달에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유 정말 대단하세요. 지금 공연 한창 하고 계신데 벌써 이 공연도 또 8월 말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9월 초에 끝나죠? 9월 1일 날 끝나요. 네, 그 끝나면 또 바로 연습 들어가셔서 11월에 고선웅 작가 연출의 작품 하시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. 저도 바라가고 싶은 게 있다면 그래도 조금 건강관리를 하셔서 글쎄요. 더 좋은 연기 우리가 오랫동안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. 그래도 후배들한테 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시고 나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 한마디 좀 해주세요.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세상이. 요즘 우리 연극하는 후배들 참 똑똑하고 아주 영민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점들은 막 하는데 건강도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이 연극에서 자기한테 부족한 점이 뭐고 자기가 잘하는 장점이 뭔지를 자기 자신이 깨닫기가 힘들면 누굴 통해서라도 그걸 좀 알아서 좀 부족한 점은 좀 보완을 하고 잘하는 점은 좀 더 키우고 그래서 무슨 역이든지 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배우들이 많아졌어요. 네, 아주 네. 바람직한 일인데 대개 배우들은 같은 연출가 같은 동지들 동료들끼리 밖에 안 오니까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좀 네. 자기가 뭐 오고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겠죠. 선택이 되지 않아서겠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하고 좀 알아서 그 자기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좀 좋겠어요. 네, 네. 언젠가 대학로에서 선배님이 손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손주가 지금 몇 살이에요? 이제 대학교 1학년입니다. 아 이제 벌써 대학생 됐어요. 그럼요. 제가 본 것도 한참 전이군요. 그러면 아 그렇군요. 뭐 가정 화목하시고 배우로서 이렇게 무대 위에 계속 쓸고 계시고 선생님 정말 원더풀 라이프를 사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무대 위에서 저희들 좋은 연기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저 인터뷰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몇 번 부탁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선물 좀 준비했거든요. 이건 선생님 저기
그 탈모 방지 샴푸인데 저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이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물건이래요. 그리고 이건 영양 크림이거든요. 아. 사모님 갖다 드리셔도 좋고 아. 선생님 좀 바르셔도 좋고. 이거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. 아, 그러세요. 그리고 또 그 이거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공하는 한우 특선 세트예요. 아, 이거 뭐 이런 걸 이렇게 요즘 영육하시느라고 힘드시니까 소고기 좀 드시고 또 기운 내셔서 힘이 펄펄 나겠어요. 고맙습니다. 이거 드시면서 소주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반병만 드십시오. 이거 소주 안 주고 딱 좋겠네.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상에서 일상까지, 오늘에서 내일까지.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파주 출판도시에서 펼쳐지는 파주페어 북앤컬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은 물론 다양한 프린지 공연과 낭독 공연, 그리고 깊이 있는 강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가족, 연인, 친구들과 함께 파주페어 북앤컬처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.